안녕하세요. 시드물 고객상담실 A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나님, 오늘 문의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소문으로 인기 제품이 된 꿀펩타이드 수면팩에 대해 몇 가지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해주세요. 꿀펩타이드 수면팩은 자기 전에만 사용해야 하는 제품인가요? 수면팩이지만 피부가 촉촉해지고 튼튼해지는 느낌이라서 아침에도 사용하고 싶거든요. 네, 유나님. 수면팩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사용해도 좋답니다. 아, 그럼 아침에 쓸 때도 수면팩처럼 마지막에 사용하면 될까요? 꿀펩타이드 수면팩은 수분젤 제형이라서 에센스나 수분크림 대용으로 사용해주시면 좋답니다. 평소 수분크림을 사용하신다면 꿀펩타이드 수면팩을 먼저 바르신 다음에 수분크림 사용해주시면 좋고요. 피부가 많이 건조하지 않다면 스킨이나 에센스 바르신 후 마지막에 꿀펩타이드 수면팩을 사용해 주셔도 좋답니다. 아, 네, 참고해서 사용해야겠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